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태국의 확진자 현황 알려드립니다.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아직도 태국에서는 모임과 파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따라 방콕의 모든 전철들이 통금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 운행을 진행합니다. 예금액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돈이 인출이 됐던 ATM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태국의 C19 확진자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의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금일에 신규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35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추가 인원 없이 전날과 동일한 58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치자 수 역시 추가 인원 없고요. 전날과 동일한 2,987명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1일 연속으로 국내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종료가 되지만 모임, 파티 등은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점을 태국 당국이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시행이 되었던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6월 15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통행 금지를 실시한 이유는 C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은 지난 3주 동안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현 사태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게시한 영상에서 6월 15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C19 상황관리통지센터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바, 클럽, 칵테일 라운지, 가라오케 등의 야간 융업소들은 재개 예정일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폐쇄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호텔, 푸드코트 등에서는 6월 15일부터 술을 판매할 수가 있지만요. 술 판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야간 23시까지만으로 제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당, 호텔 등에서 주류 판매 관련 프로모션, 해피아워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주류 판매 프로모션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아울러 비어 프로모션 거래 동원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식당이 사실상 아침 식사 시간 전까지는 바처럼 유흥업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식당으로 영업허가를 낸 곳이 유흥업소처럼 술을 팔고 편법 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지하클럽 개설과 대규모 파티 같은 규모가 큰 단위의 모임은 여전히 긴급조치 법령 위반이며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교 모임과 파티, 유흥 등은 금지사항이니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별도의 경고를 발표한 것은 아직은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아니니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에 표현으로 보입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바이러스의 재차 유행으로 번진 사례 또한 참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전역에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에 따라 방콕의 모든 전철 운행 시간이 통금 조치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는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요. 승객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BTS는 이른 아침 5시 15분부터 자정까지 운행되고요. MRT는 이른 아침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공항철도인 에어포트링크는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됩니다. 지상철과 지하철, 그리고 공항철도 등 전철 노선과 종류에 따라 운행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의 게시글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본 영상의 게시글에 들어가셔서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통금이 해제되면서 방콕의 전철도 이제 예전처럼 자정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가 되고 지하철 운행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니 조금씩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ATM 고장으로 인해 현금 인출 시 실제보다 10배나 더 많은 현금이 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밤 태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라농주의 시암 커머셜 뱅크가 설치한 ATM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당 현금 인출기에서는 300바트를 차지로 하니까 3000바트가 인출이 되었고요. 3000바트를 인출하면 3만 바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ATM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은행 측은 즉시 시스템을 종료했고요. 경찰까지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현금 인출기 수리 과정에서 담당 기술자가 시스템 설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출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아간 사람들 중 4명은 은행에다 94,000바트를 되돌려 주었습니다만 아직 돈을 되돌려 주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직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5일까지 잘못 지급된 돈을 은행에 반환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점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실제 인출하는 금액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이 인출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이게 웬일인가, 우와 횡재했구나 하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아닌 돈은 결국은 뱉어내기 마련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코리아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돼서 생활의 불편함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야간 통금 조치 해제로 인해 대중교통들의 야간 운행도 가능해졌고요. 야간 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편의점도 다시 야간 영업이 재개가 되면 늦은 밤중에 생필품이 다 떨어져도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생필품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다시 안 겪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간 통금이 해제됐다고 해서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때이죠. 현재 바이러스는 종식된 것이 아니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꾸준하게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방심하는 순간 태국에서도 바이러스의 재차 감염 사례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